안녕하세요, 햄스터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림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걸로 재밌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한 이야기인데, 자, 이건 뭔지 아세요? 엄청난 할인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시 정도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머니랑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안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예, 혹시 반쪽이 동화 아시나요? 반쪽이가 이제 이 집에서 나와서 생선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여기 보이시나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기 집에 있는 물건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 넘어 저 산 넘어 이 산 넘어 저 산 넘어 막 갔다가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게 뒤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건 아저씨가 아니고 이 사람 약간 나폴레옹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나폴레옹은 머리에 이상한 걸 달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약간 저기 산 꼭대기에서 여기 산 꼭대기에서 야옹야옹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나폴레옹은 고양이 좀 무서워하거든요. 고양이 책에서 봤어요. 고양이가 갑자기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폴레옹한테 다가가서 나폴레옹이 오 놀라가지고 저렇게 도망쳐왔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반쪽이 반에 이렇게 착싹 달라붙었어요. 그때 갑자기 저기 여기 칼 있는 데서 으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또 저기 높은 이만한 산으로 도망쳤어요. 그건 바로 그 정글북에 있던 루이 왕이 너무 화나가지고 그때 발루가 막 불쌓아가지고 너무 화나가지고 정글에서 이 마을까지 온 거예요. 마을까지 와서 그게 산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반쪽이는 무서워하지 않고 이 칼을 딱 들고 그 루이왕의 팔을 차스 잘라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나폴레옹이 붙어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반쪽이는 내가 반이 아니고 사람 진짜 사람이 됐다고 기뻐했지만 뒤돌아보는 순간 그게 유령인 줄 알고 반쪽이는 깜짝 놀라서 생선이 얼굴에 붙을 줄을 모르고 막 뛰어갔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 한옥집 보이시죠? 여기로 막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 이상한 집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다시 나가보니까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반쪽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조금 해줬어요. 그때 반쪽이가 이렇게 잠들자 여기 근데 산에서 약간 냄새가 풍겼어요. 그러면서는 똥 냄새와 약간 이상한 무슨 냄새가 생선 냄새 비린내가 났어요. 또 한 반쪽이가 여기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갑자기 한 또 반쪽이가 잠에서 깨서 그쪽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른 반쪽이랑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얘기를 한 뒤
그 반쪽이는 반쪽이를 또 다른 반쪽이를 치고 저기 저기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거기서 거기에는 그게 있고 뭐냐 동상에서 막 동상을 찾 드리블 보았던 봤어. 그리고 동상을 깨니까 거기는 황금 또 동상이었고, 그리고 또 깨니까 거기는 또 한 나폴레옹이 들어있었어. 나폴레옹이 또 이 산에서 쫙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해치고 결국 이 조금 큰 집에 탁 넣었어. 나폴레옹이 이제 유령으로 되자 나폴레옹 사망한 것입니다. 어쨌든 나폴레옹이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은 괜찮고, 사실 나폴레옹이 제가 했을 때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시 나폴레옹이 이렇게 유령으로 변신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근데 이 오랑우탄이 어떻게 됐냐고요? 사실 아까 팔이 잘렸잖아요. 그래서 얘도 사망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이야기 여기서부터 끝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